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Relation, Tuple, Attributor, Domain, Cardinality, 차수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이번 수업의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관계형의 관계라는 말은 개체와 관계의 구조를 말합니다. 그게 개체는 이렇게 2차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개체와 또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체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편하게 알고 있는 테이블을 또 다르게 어떤 표현으로 쓸수 있느냐는 겁니다. 테이블명을 릴레이션 이름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각각을 어트리뷰트라고 합니다. 얘는 속성이죠, 속성. 그 다음에 헤더, 바디, 개별 어트리뷰트들의 값들, 그 다음에 이 하나의 레코드, 이 레코드들을 튜플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식별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물리적 구조로 가게 되면 프라이머리 키라고 합니다. 식별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튜플의 수를 우리는 카디널리티라고 하고요. 뭐 이런 용어들을 점점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좀 전에 설명드린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릴레이션은 같은 성격을 가진 데이터들의 집합체, 즉 테이블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릴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얘는 릴레이션 네임이 되는 거죠. 릴레이션 스키마는 헤더가 되고요. 요 위에 있는 헤더, 이 헤더 부분이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하고, 릴레이션 인스턴스는 요 바디 부분을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결국 이 바디 부분은 튜플들의 집합이죠. 릴레이션의 튜플은 서로 구별이 가능하다. 프라이머리 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게 식별자입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션의 어트리뷰터 튜플은 순서 구분이 없습니다.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쌓이는 것들은 순서 구분이 없는 겁니다. 다만 정렬을 할때그 정렬 키가 뭐냐에 따라서 정렬 순서가 틀려질 뿐이죠. 어트리뷰트 명칭은 서로 달라야 됩니다. 값은 같을 수 있어요. 즉 여기 오는 이 명칭들은 서로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튜플은 레코드를 말합니다. 여기 튜플 있죠? 이 레코드를 말합니다.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개별 행을 말하고요. 어트리뷰트의 값들로 이루어집니다. 어트리뷰트는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카디널리티, 기수, 대응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트리뷰트는 속성이라 말하기도 하고, 필드라고 하기도 하고, 컬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고요. 데이터 항목 또는 데이터 필드를 말합니다. 차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몇 차수냐? 이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 보면, 5차수다 그러면, 어트리뷰트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죠? 5차수죠, 5차수. 어트리뷰트의 수. 그 다음에 도메인은 어트리뷰트에 들어가는 원자 값들의 집합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은 남과 여로 구성되어 있다. 타입에 따라 값의 유형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카디널리티는 하나의 릴레이션에 소속된 튜플들의 개수를 말하고요. 다른 말로 키수라고 표현합니다. 차수는 하나의 릴레이션에 정의된 어트리뷰트의 개수를 말합니다. 튜플의 개수냐, 어트리뷰트의 개수냐. 튜플은 뭐죠? 레코드죠? 어트리뷰트는 뭐죠? 속성이죠, 속성. 컬럼. 그래서 이 그의 개수, 레코드의 개수를 말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